충분히 동심할 때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뷰를 보기. 해가 드네요. 그래서 좀 눈이 부신데 커튼을 칠 힘이 없어요. 손바닥으로 햇님 가리기. 강아지 어디 있는지 핸드폰으로 찾아보기. 저기 하나 찾았죠? 바닥에 없네. 어디 갔니? 천장 조명이 항상 저런 꽃이 있는지 생각해보기. 왜일까? 괜찮아. 수영장에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짠, 맛이 있었어? 발 좀 봐. 저 혼자 물놀이 하고 왔고요. 바비큐는 안 하고요. 대충 우리 근처에 있는 거 먹자 했어요. 근데 근처에 식당이 하나도 없는 거야. 편의점에서 대충 먹자 해가지고 물놀이하고 뭐 아무것도 안 발랐더니 피부가 엉망진창이네요. 이거 색깔 좀 맛있다. 그래요? 응. 아 근데 편의점 음식 진짜 많이 달라졌다. 나 군대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여보 군대는 어느 시대예요? 20년 전. 그때 너무 옛날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맛있다. 새우. 맛있어. 그거 버리면 안 돼, 오빠지지. 왜? 난 그것도 다 먹는데. 꼬리? 응. 꼬리는 딱해. 플라스틱이야. 새우꼬리 플라스틱이야. 키토산이에요, 키토산. 이제 버리지 말고 오빠한테 줘. 오빠는 새우도 껍질처럼 먹잖아.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약간 또 맛있는 게 무슨 브레이커라 그래서 뼈를 다 씹어 먹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닭을 먹는데 그냥 닭을 닭이 이렇게 한 마리 있잖아. 이걸 그냥 다 먹는 거야. 뼈까지 다 씹어서. 먹방이야? 응. 그 남자가 너무 맛있게 씹어 먹어서. 맛있게 먹어? 응. 막 어수룩어수룩하면서 너무 맛있게 씹어 먹어서 이게 이빨이 진짜 센가 봐요. 모든 뼈를 다 먹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나? 왜 이렇게 맛있게 먹지? 그래서 내가 닭다리에 뼈 굵잖아요. 끄트머리 이렇게 씹어봤어요. 맛있어. 어? 배다, 배. 큰 배. 어디, 여기? 저거? 오, 진짜 큰 배. 엄청 큰 배. 응. 저 뭐야? 그러게. 저건 어선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객선도 아니어 보이는데? 그죠. 군함이야? 아닌데. 군함이? 서해에 저런 배가 다니냐? 유조선? 유조선 아닌 것 같아요. 아. 왜요? 왜 아니에요? 서해에 유조선이 왜 있어? 서해 유조선 다니잖아요. 서해 유조선 다녀? 응. 먹을 거야 진짜? 응. 오빠 이거 원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딱딱할 텐데. 나 아까도 먹었어요. 플라스틱 같지? 오빠는 초밥 먹을 때도요. 새우 초밥 있잖아요. 오빠 꼬리 먹어요? 안 어, 꼬리 안 떼. 진짜? 그래서 계란 껍질까지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 그거 어디서 봤지? 나 그거 봤는데. 삶아서 안 까고 그냥 먹는 사람들. 아니 나는 그 식감의 문제야. 너무 그 돌 씹는 그 느낌이. 여보가 근데 건체여서 그 맛을 느낄 줄 아는 거야. 그걸 부실 수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 같아. 어, 건치가 아닌 사람은 1차적으로 씹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그걸 먹고 싶지가 않고. 제로. 오. 이. 아우.